살아온 그 삶을 일러주고 싶은 거예요. 평소도 늘 일러줘서도 안 듣고 지멋대로 살잖아요. 야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해도 안 듣는 거야. 꼭 물려주고 싶은 게뭐 재산이나 이런 거 말고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다 세존하 가만히 있어 여기 어디까지 하는 거 하면은 한줄 정도 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세존하 이시궁자가 용임 전전하며 우도 부사하야 주립 문처이라가 거기까지 세존이셔. 그때 궁자가 못난 아들이 궁한 아들이 궁색한 아들이 품팔이 한 품팔이 용자입니다. 또 품팔이 임자예요. 품팔이 하면서 전전하며 품팔이 하야 전전하면서 우도 부사라 아버지가 있는 집에 이르게 됨을 만났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있는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주립문척이라가 문 옆에 당당하게 그 문에 딱 이렇게 서는 것도 아니고 문 옆에 이렇게 열을 빼꼼히 이게 그림이 그려진 것도 있어요. 아주 거부장자 집에 대문이 큰 대문이 있는데 거지가 웬 거지가 와서 얼굴만 빼꼼히 이렇게 내놓는 그런 그림 아주 희극적이죠. 그림이 그려지죠 머릿속에 그런 그림도 있어요. 이게 우리 신세 아닌가 모르겠어 지금. 사실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높은 경지에 얼굴 빼꼼히 내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정도 아닐까? 여기 참 그게 그 우리들의 그 신행의 수준이 그게 다 배속이 됩니다. 전부 해당이 돼요. 어디쯤에 해당되는지 한번 그 스스로 한번 검증을 해보십시오. 거기까지 쓰실까요?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집인 줄도 모르고 얼굴만 빼꼼히 내놓고 부처님 부처님 뭐떡좀 주세요 무슨 뭐 합격 좀 시켜주세요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 세존아 우리가 이 성인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마음이 좀 커지면은 설사 출세간적인 삶이 아니고 세속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영 그릇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이에요. 이시 궁자가 용임 전전하며 우도 부사야, 아버지 집에 이르러서 우리도 이제 참
노숙자가 돼가지고 돌고 돌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이르렀어요, 사실을. 아버지 집에 이르렀어도 아주 상당히 깊숙이 들어왔어, 우리는. 법학경 공부하고 환경 공부하니까. 문 앞에서 빼꼼히 들여다보는 정도는 아니지. 주립문척이라가. 그 다음에는 셋째 줄 위에서 다섯 번째 글자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견 기부 혼이 사자 그 사자상에 복에 승족하고 제 바람과 찰리 거사가 개 공경 위호하며 거기까지 요견 기부호니 멀리 그 아버지를 바라보니 뭐 아들이 아버지인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는 수준들이 많죠. 그 사자상에 사자의 형상을 새긴 그런 그 상에 또 걸터 앉아가지고 그 복에 승족하고 보배로 된 궤짝 위에 발을 떠 이렇게 받치고 그 상상을 해봅시다. 아주 근사한 그런 그 사자를 그 조각한 그런 상에 앉았는데 보배로 아주 금과 은으로 막 온갖 그런 장식을 한 그런 그 궤짝 위에다가 발을 떠 이제 올려놓고 있는데 그 주변에 제 바라문과 찰리 거사가 바라문은 인도의 사선 계급 이야기 있죠. 제일 높은 계급이 바라문 브라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승려 계급 종교인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그래서 뭐 그 의식 같은 국가의 의식 또 개인 집의 의식 같은 걸 전부 책임지고 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높아 사선 계급 중에서 그 다음에 찰제리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라고도 하고 찰제리라고도 하는데 귀족 또는 왕족을 요 찰리 거사라는 게 귀족이란 뜻입니다. 귀족 거사가 부처님은 어디에 해당되죠? 찰리에 해당돼요.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은보다도 낮아요. 그래 이제 그 밑에는 뭐냐 바이샤라고 해서 평민이라 그때서 세 번째가 평민이라 그 다음에 이제 천민이라고 해서 수드라 그래요. 브라만, 찰제리, 바이샤, 그 다음에 수드라. 그래서 이제 바라문, 승려, 왕족 또는 귀족, 그 다음 평민, 천민. 요 네 가지 계급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그런 계급이고 여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 하는 게 있어요. 불가촉 천민. 이 사람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 인도에. 인도에도 한 12억쯤 되잖아요,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 이 사람들의 숫자가. 이 사람들은 그 하인 생활도 하고 또 아주 천한 일이라고 하는 천한 일은 이 사람들이 다 해. 예를 들어서 뭐, 바라문들이 이제 경전을 그 읽는데 이제 불가촉 천민들이 말하자면 그 바라문들이 읽는 경전을 이렇게 봤다 그러다 들켰다 그럼 막 눈을 뽑아버려도 죄도 안 되는 그런 정도로 그 옛날 인도 사회에서는 그렇게 엄격했어요. 참 무지막지해서 그렇죠 그게.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사선 계급을 타파하고 사문이라고 하는 계급을 뒀어요. 사문.
그게 출가한 사람만, 출가한 종교인만 무조건 이제 사문이 되는 거라. 이것도 저기도 해당 안 되고, 거기는 사문에는, 일단 사문이 되면은, 선배 후배만 있을 뿐이지, 다른 계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인도 사회의 어떤 풍속입니다. 그래, 찰리 거사가,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죠? 그 거부 장자는 바라문도 아니고 찰리 거사도 아니야. 그런데 귀족 찰리 거사라고는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바라문도 워낙 부자니까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그 옆에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인도 사회도 많이 변했다는 뜻이라. 경제 우선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때라. 이 부파경이 사라질 때가, 부파경이 편집될 때가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이제 이러한 것을 어디서 느끼는가 하면은, 비행기를 타면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석만 타도, 1등석은 놔두고, 보통 비즈니스석만 타도 대접이 전혀 달라. 보통 이코노미석하고 대접이 천지 차이야. 그저 시봉하는 아가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뭘 갖다 드릴까요? 1등석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뭐 가지고 그러죠? 그 사람 출신 가지고 그럽니까? 성씨 보고 그래요? 학벌 보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돈 보고 그래, 돈 보고. 순전히 돈 가지고. 돈이 귀족이라. 근데 돈을 이제 쓸 때 제대로 쓸 줄 알아야 그래도, 그런 대접을 받지. 쓸 때 쓸 줄 모르면 그런 대접,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런 대접 못 받아. 여기도 이제 법화경이 결집될 때만 하더라도 벌써 현재 위주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전에는 바라문이 우선했는데, 여기에 뭐야, 부자 옆에 바라문이 또 시립하고 있었다잖아. 거사가 개 공경 위호하며, 그래. 모두들 공경하고 애워 싸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라문이, 부자니까, 부자 앞에서는 공경하고 애워 싸고 시립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거기까지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멀리 바라보니 그런 광경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견 기부호니 쓰시겠습니다. 요즘 저가 항공은 고장도 잘 나고 지연도 잘 되고 거기는 또 비즈니스석도 없다. 그 걸터 앉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요견 기부 혼이. 그 사자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 사자자라고 하는 건 사자상이라고 했는데, 뭐야, 부처님이 앉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물론 이제 이분은 부처님을 그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액면대로라면은, 그저 거부장자일 뿐이죠. 보계 승족하고 보계로서, 발을 바치고,
제 바람과 보라문 찰제리 바이샤 스드라 바라문과 찰리 거사가 찰제리 이런 뜻인데 제 공경 유하며 거사하고 처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이제 간혹 물어오는데 처사라고 하면은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고 거사 하면은 이제 불교였으면 써요. 그런데 뭐 어느 게 격이 더 높다 낮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고 공경유하며 그런데 처사라고 하는 말보다 거사라고 하면 좀 더 존칭처럼 들리죠. 공경유하며 그 다음에 다음 줄 그 끝에 한자 놔두고까지 읽겠습니다. 이 진주 영락의 가치 천만으로 장엄 기신하며 이민 동복이 수집 백불하고 시집 좌우하며 거기까지 진주 영락 진주 영락으로서 그 진주 영락은 가치가 천만금이 나가는 그런 그 진주 영락이라 가치가 천만이다라고 하는 말은 천만금이 나가는 그런 그 가치 있는 진주 영락으로서 장엄 기신이라 그 몸에 치렁치렁 감고 이민 하이 동복이 이민은 이제 집사 같은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백성들 사람들과 그리고 또 동복 하인들이 수집 백불하고 손으로 흰 불자를 잡고 흰 불자를 잡고 대종상가 뭔가 소종상가 할 때 이거 하나 주더라고요. 백불 흰 불자. 이게 인도에는 그 더운 지방이고 또 벌레가 많고 하니까 그 조금 이제 망리를 하는 사람 외에는 한가하게 이렇게 어른 옷이나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이 불자 총체예요 사실은 총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벌레가 계속 독충도 많고 하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쓸어내는 거야. 그런데 그걸 죽이지 못하거든요. 죽여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주 부드러운 털로 만든 총체를 가지고 이렇게 쓸어서 내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 벌레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하는 그런 용도라. 그런데 그걸 잡고 앉아 있을 그런 그 한가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한 절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사찰에서는. 그 제일 어른이 이제 그걸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을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어른이고 제일 훌륭한 선지식이 되어버린 거라.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종사의 대종사의 어떤 징표로 그렇게까지 이제 전해 내려온 거예요. 이상하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수집백불하고 시립좌우하며 좌우에 시립하고 있었다 봐요. 그 찰리 거사 이런 사람들 바라문까지도 에워싸고 있었고 뭐 또 이 사람은 진주 영락 천만금이나 나가는 그런 그 진주 영락을 가지고 몸에다 장엄하고 있고 또 주변에 관리라든지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잡고는 옆에 계속 뭐 벌레가 못 오게 그렇게 그 하면서 여기는 그 동복들이 그걸 잡고 있다고 돼 있어요. 진짜 말하자면 거부 장자는 그것도 잡지도 않아. 그걸 왜 잡고 있어? 위에 아이들이나 잡고 있지, 동복들이나 잡고 있지. 그걸 잡고 있을 겨를이 없는 거야.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은 조금 이제 못한 사람이 잡고 있는 거지. 시자도 옆에 없을 때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들이 잡고서 시립 좌우라 좌우에서 서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자꾸 벌레가 오니까 겨울이고 여름이고 없잖아요. 오니까 그냥 그걸 계속 그걸 이제 그 벌레를 쫓고 또 뭐 더러 이제 그림 보면은 큰 부채를 들고 양쪽 좌우에 서 있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그 부채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를 아주 그 근사하게 거부 장장이가 근사하게 그리고 있어요. 이제 쓰시겠습니다. 이 진주 영락의 가치 천만으로. 이런 것들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만행만덕 온갖 그 덕들을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뭐 아주 법화경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아주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자비와 지혜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 지혜, 해탈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주 영락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영락의 가치 천만으로 장엄 귀신 하며 이민동복이
수집백불하고 시립좌우 하면 그 다음에 다음 줄 끝까지 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의 복장하고 수제 화번하며 향수 세지하고 산중명화하며 거기까지 부의가 있고 복이 보장하고 이게 보장으로서 덮고 그런 말입니다. 보배 장막으로 장막도 아무 장막이 아니고 아주 뭐 여러 가지로 장엄이 잘 돼 있는 아주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그 휘장으로서 덮고 또 수제 화번하며 여러 가지 꽃으로 장식된 그런 번을 드리웠으며 그 사찰에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이런 그 번 요즘 뭐 국가에서 큰 뭐 축제를 한다든지 행사해도 뭐 인쇄를 한 여러 가지 번들을 많이 세우죠. 그게 이제 사찰에서 원래 큰 법회가 있을 때 꽃으로 장식한 그런 번들을 드리웠습니다. 요즘도 옆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러죠. 옛날 절에서는 위에다 줄을 치고 거기서 이제 걸어요. 걸면 이렇게 드리워지니까. 하면 또 향수 세지. 향수 몸에 바를 것도 없는데 땅에다 뿌려. 땅을 향수로서 씻어. 얼마나 부자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부자면 향수 가지고 땅을 씻어. 땅에다 뿌려. 향수로서 세지하고 산중명화하며 아주 꽃도 아무 꽃이나 따오는 게 아니고 아주 이름 있는 꽃, 좋은 꽃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름 있는 꽃들을 주변에 이렇게 곳곳에다 흩어놓고 그렇게 이제 장엄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에 부처님이 지니고 있는 만행만덕을 그린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고 또 그것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자비라든지 지혜라든지 뭐 어떤 그 해탈이라든지 사무량심이라든지 육바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 우리 마음속에 인위예지를 잘 갖추고 있다든지 육바람이를 평소에 잘 닦는다든지 그런 게 뭡니까? 향수로서 땅에 뿌리는 것이 되고 아름다운 꽃으로서 온갖 곳에 흩어놓는 것이 되고 또 온갖 보배로 만든 그런 그 번을 드린 것이 되고 또 보배로 된 그 휘장을 갖다가 이렇게 체위를 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덕을 그리는 것도 되며 우리 내면에 갖추고 있는 마음의 어떤 그 본래의 모습, 우리 이러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잘 우리가 수양을 해서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불보살님들이고 우리는 아직도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드러낼 정도까지는 아직 못 돼 있고 가지고만 있어요. 안에 씨앗으로서 가지고만 있지 그게 밖으로 표현까지는 아직 못 돼 있죠.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여기 이제 그려놓은 것이 부자를 뭐 뭘 그렇게 부자를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부자를 그리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 향수라든지 꽃이라든지 무슨 뭐 화분이라든지 뭐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부처님의 만행만덕을 그리는 것이고 또 그 깊이 있게 또 해석하면 우리 마음 속에 이미 갖추고 있는 그런 그 덕화를 표현한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쓰시겠습니다. 복이 보장하고 보장 보배 휘장을 덮고
Thank you.